각이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독일 마을 여러분, 미국과 한국에 계신 모든 투자자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가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큰데요. 이렇게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큰 이유에는 미국의 조지아주 상원 의원 선거가 바로 앞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조지아주 선거에 의해서 나타난 파란의 금융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증시학도 TV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오늘 미국 시장 정리해 본다면 달러 약세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입니다. 와우. 네, 어제 이미 그런데 이제 그 아시아권에서 중국 위안화하고 그리고 원화 강세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미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 전일 나왔던 뉴스였죠. 뉴욕 증권거래소가 중국의 기업들, 중국 상장 기업들, 특별히 통신회사들의 상장을 철회시키겠다고 했다는 걸 다시 번복했죠. 그대로 유직, 상장 유지하겠다. 거기서부터 드러났는데, 이 뉴스가 조지아주 상원 의원 선거와 결합이 되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미국 달러와의 상당히 폭발적인 약세를 시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달러 약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상당히 많은 영역들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것이 가장 특징적인 오늘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전체 금융시장이라는 건 혼자 외떨어져서 움직이는 섬이 아닙니다. 금융시장은 서로 연계되어 있죠. 왜 금융시장이 아직 AI가 제대로 등장을 못했고,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것들이 탁월한 성적을 아직 덜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국제적인 헤지 펀드들은 왜 끊임없이 일종의, 요즘 AI 용어로 한다면 모델링을 계속해서 바꾸는 그 작업들,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작업을 해야 하는지, 예,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가 금융시장의 특징적인 그 근간을 가지고 있는 그 금융시장의 원인 때문에 그런데요. 금융시장의 변수가 좀 다양한데, 포착이 다 된다면, 즉 빅데이터로 다 잡히는 어느 순간이 되면 AI가 아주 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변수들은 뭡니까? 승이죠. 승. 곱하기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잘 안 되는 것이고요.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됐죠? 네, 조지아주 선거가 있고, 조지아주 선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 거기에 따른 원자재, 달러가 먼저죠. 달러, 조지아주 선거, 사람들의 생각, 거기에 곱해서, 그러니까 원자재 흐름, 거기다 신흥국, 그 다음 미국과 신흥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온통 섞이면서 드러났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달러와 약세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달러 약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역시나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죠?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도래할 것이냐, 자산시장에 도래했던 인플레이션이 금융시장에도 도래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는 달러 약세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라고 1번, 2번으로 제가 올 초 아침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달러 약세가 먼저 돌출되는데요, 2번에 돌출되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역시나 BER도 건드려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계속 꾸준히 저희 채널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새로 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계속 들으세요. 가랑비 5천. 고수되는 방법은 고수 옆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고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미국 달러 약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미국의 조지아주 선거 때문에 왜 달러 약세가 있었는지부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이 2석을 더 가지고 가게 되면 캐스팅 보트는 부통령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민주당이 2석을 다 가지고 간다면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민주당 주도하에 예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도 많이 풀었는데 이보다도 더 많이 풀 거라는, 돈을 더 많이 풀 거라는 생각을, 재정이 엄청나게 풀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 백신 뭐 엄청나게 더 땡기면서 엄청나게 보급하려고 그쪽에 돈 뿌리겠죠. 민주당의 그동안에 얘기했던 행간들을 다 살펴보면. 그리고 또 지원도 더 하겠죠. 2,000달러도 지금 하고 싶어서 못 하고 있는, 하고 싶은데도 공화당의 상원의 반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당연히 통과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데 그냥 풀리는 게 아니고 거의 수조 달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가 상당히 약세가 될 거라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되고 있냐면,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공화당 우세 지역인데 민주당이 갖고 갈 것 같은 소폭의 우위의 여론조사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때도 보면 여론조사 대비 트럼프가 훨씬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론조사 대비 공화당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 민주당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까요?도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달러 약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렸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달러 약세는 올 한 해 내내 나타날 기조적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는 너무 급하게 떨어졌어요. 어제도 오후 방송에서 이 뭐야 태블릿 보여주면서 달러의 흐름들을 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98년도 1월달 이후로 최저치까지 달러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뭉개고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근데 여기까지 상당히 급했어요. 근데 만약에 상원에서 민주당이 안 되고 공화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떨어졌던 달러가 저는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반등이 기조적인 반등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급하게 떨어진 만큼의 일부는 해소시킬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는 하나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러 약세가 유로화 쪽보다는 아시아 통화 쪽이 훨씬 세게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중국 위안화가 환율이 2005년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어요. 전일 고시 환율이. 그래서 6.5가 확 깨져버렸죠. 아, 6.45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2005년이 어떤 때냐면 2005년 7월에 드디어 중국이 그동안의 외환을 관리하는 게 어떻게 됐어? 달러하고 페그제라는 건 그냥 서로 묶어놨다는 거죠. 묶어놨던 흐름을 풀면서 변동환율제로 바뀐 거예요. 한국 원화처럼 변동이 막 되는 것처럼 얘네도 변동을 주는데, 대신에 완벽한 변동은 아니고 완벽한 시장에 맡기는 건 아니고 하루의 상하폭을 2% 범위로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페그제를 풀었습니다. 그 이래로 가장 큰 폭의 그 환율 하락, 즉 위안화 강세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6.437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강해졌는데, 달러 약세, 뭐 유로화하고의 달러 약세는 그렇다고 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앞서 잠깐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뉴욕 그 거래소에서 조금 중국의 3대 통신회사들 거래를 없애겠다라고 했던 걸 철회했죠.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 부분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냐? 아, 앞으로 바이든 정부 때는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던 것을 그동안에처럼 으르렁, 막무가내 으르렁은 아니겠구나. 뭔가 좀 협조적인 상황들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이 그러면 앞으로 좋아지겠네. 이게 포인트예요. 중국이 앞으로 좋아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 위안화가 강세가 나타났다는 게 상당히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중국 경기 사라지고 좋아지고, 근데 달러 약세는 뭐, 유로화로도 되지만, 아시아 통화에서도 되는 어떤 전형적인 통화 약세. 근데 신흥국 대비로도 통화 약세. 이렇게 되니까 뭐가 움직였겠을까요? 뭐가? 네. 원자재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요. 금값은 오히려 거의 안 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일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은값이 2%대로 올랐고, 구리값도 상당히 크게 올랐고, WTI 유가는 50까지 올라갔다가 49.8이고요. 뭐, 천연가스, 가솔린,
그리고 뭐 각종 뭐 설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면 다 올랐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 팔라디움 무슨 비철금속까지 해가지고 쫙 오늘 아침에 보니까 쫙 다 몇 개 빼고는 거의 쫙 다 오르는 그런 흐름. 즉 뭐예요? 달러 약세가 나타났다는 게 오늘 전체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여기서 한국 시장을 돌아보죠.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뭐 경제도 상당히 좋고 기업도 상당히 좋긴 하지만 사실은 일종의 신흥국 범위로 범주로 담죠. 물론 한국은 신흥국에서 가장 선진국 같은 국가이죠. 그리고 또 신흥국을 볼 때는 또 하나 뭐하고 가죠? 원자재 같은 거하고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전일 한국 시장이 그렇게 약세여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았는데 뒤집으면서 초강세를 나타낸 것은 한국만의 강세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어제 상당히 강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은 달러 약세에 대한 이 부분들은 전일 좀 반영을 했어요. 전일 좀 반영을 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전일 반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강세가 상당폭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증시도 그렇게 나쁘게 볼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이 달러 약세가 가장 크게 현현되는 부분은 어딘가요?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실은 어제 새벽에는 완전 폭락했었어요. 33,000달러 찍고 나서 와 하루에 자산 가격이 이렇게도 많이 빠질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졌는데 그렇게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다시 어마어마하게 반등을 하면서 지금 또다시 33,000을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와 이게 정말 대단한데 7% 그냥 어제 뭐 장중에 한 마이너스 한 10%대 중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막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게 요즘의 흐름의 특징입니다. 하여튼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은 뭐 쉽게 즐길 수도 있고 신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항상 기존의 어떤 움직이는 폭보다 크게 움직이게 되면 마음속에 한켠에는 경계감도 같이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장 대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올라가면서 S&P 500은 3726, 0.7% 올랐고요. 다우는 3391로 0.55% 상승, 나스닥은 12818로 0.95% 상승, 러셀 1000 많이 올랐습니다. 1.97% 오르면서 1984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은 혼조세를 보여줬고요. 달러 지수 89.46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88대 중반이 2018년 최저치였는데요. 이번에는 그거가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금리가 상당히 낮다라는 점이죠. 금리가 상당히 낮다라는 점이 달러 약세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공화당이 된다면 일단 반등을 한번 하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합리적 추론만 하자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인 전개상 이게 맞겠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뭐 미래는 어떻게 우린 점쟁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합리적인 추론까지 하는 것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미국 금리도 꽤 오르면서 약세입니다. 10년물은 3.8BP가 금리 올라갔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 약세를 나타내면서 0.955%, 30년물은 4.7BP가 올라가면서 1.7이 드디어 넘어서 1.703%입니다.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결국은 1%를 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 금값은 1953달러, WTI는 계속 조금씩 바뀝니다만 49.8, 49.9 뭐 이러고 구리 가격 무려 2.4% 오르면서 8,000달러를 돌파하며 8,048을 기록했고요. 은가격도 많이 올라요. 지금 굉장히 27, 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94% 상승했고요. 전일 큰 포로 빠졌던 빅테크들을 반등을 했고 칩, 네, 반도체, 칩 주식들의 강세가 상당폭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리면 애플 1.24, 아마존 1.0, 마이크로소프트 0.1, 알파벳 0.8, 페이스북 0.7 올랐고요. 인텔이 1.89%, 퀄컴 2.6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33%, AMD 0.5, 엔비디아 2.2% 등 칩 주식들이 고공행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주식들도 좋았겠죠. 알리바바 5.51% 올랐고요. 핀듀오듀오 12.24%나 올랐고 징둥닷컴은 10.62%나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가 50달러에 가까워졌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00만 배럴 정도 감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주식들이 업종별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옥시덴탈 10.09,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9.6, 아파치 9.5 등등 많이 오르는, 가장 오늘 많이 올랐던 게 이런 주식들인데요. 그 중에 또 에너지 주식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네. 이제 저희 그, 각도이TV에서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의 논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보자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주식 시장은 돈의 시장입니다. 돈의 논리대로 생각해야지 세상의 논리로 보면 안 읽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무엇이다? 코로나 자체는 경기를 하방시키고 모든 걸 하방시키는 요인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다? 돈이 많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코로나가 마치 금융시장을 살린 부스팅처럼 여겨진다. 왜?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미국 사망자가 35만 명을 돌파했고 누적 확진자가 2,075만 명이나 되는 상황이고, 독일은 사적 모임에 가구 외에 1명만 참석을 허용하는 강력한 봉쇄 조치, 그리고 영국도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표는 괜찮아요. PMI 구매관리자 지수 12월달 57.5에서 60.7로 2018년 8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거예요. 놀러를 못 가니까 물건을 사다 쓰는 거야, 사람들이. 저도 약간 디지털 디바이스에 돈 쓰는 게 커진 것 같아. 약간. 그냥 디지털 디바이스에 돈을 너무 쉽게 써. 왜냐하면 여행 가서 돈을 못 쓰잖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돈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분위기. 아니, 경기가 나쁜데 집안에서, 집콕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사이버라이제이션 된 이런 온라인 세상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구들인 디바이스들을 상당히 많이 산다는 거죠. 거기서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행으로 돈을 많이 쓰던 게 이쪽으로 쏠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네,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번개처럼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주식이 월등히 많습니다. 현금 아주 조금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현금은 향후를 위해서 우리한테 밸런싱 된,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준다는 측면에서, 네, 현금을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자세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못 먹고 말지라는 말씀 드렸는데, 덜 먹고 말지. 이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도 좀 가지고 가는 것들이, 결국 이 투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요번 시즌만 하고 이게 뭐 제철 과일 팔고 끝나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자산 관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산 관리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장기간의 시계열에서 내 체력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야 나중에 풍파가 닥칠 때도 잘 견디면서 우리가 그 다음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시장은 뭐 강렬합니다. 강렬하지만 항상 우리는 세상은 돌고 돈다는 거, 물극필반. 그렇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전 인버스 같은 거 1도 안 와요. 시장의 반대 포지션을 잡겠다는 얘기가 또 전혀 아니라는 사실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입니다.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누누이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 편이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예측하자는 게 아니고 균형을 잡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증시학도TV 수요일 아침 시간 미국 마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